봄비가 촉촉히 내려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찬비라는 곡 전해드렸어요. 중간에 나레이션 넣다가 생각이 안 나서 간신히 했는데 제가 앨범에 넣으려고 녹음까지 마친 곡인데 허락을 못 받아서 못 넣어서 그냥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곡으로 남아있어요. 윤정하 씨의 노래인데요. 찬비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 밖에 나갔다가 조금 전에 아주 늦게 들어와서 머리가 지금 좀 젖어있어요. 여러분 9시 넘을까봐 얼른 전해드리려고 그냥 제가 이 정도 약간 보슬비는 그냥 좀 맞는 편이거든요. 우산 안 쓰고 우산 가지고 갔었는데 차에서 우산 꺼내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외투가 모자 달린
외투여서 그냥 맞았어요. 제가 50년 동안 살 동안 우산을 써본 경험이 거의 저는 한 10번? 20번? 그 사이일 것 같아요. 우산 잘 안 쓰고 예를 들어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지는 때에는 이동하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질 때 맞아본 건 한 두세 번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오늘처럼 아까 조금 걸었어야 돼서 우산을 썼어야 맞는데 아 그냥 그것조차 그냥 오늘은 맞아봐야지 그냥 그런 생각 들어서 오랜만에 비 좀 맞았어요. 여러분들 조금 늦긴 했지만 제가 한 세 곡 정도 오늘은 올려드릴 생각인데요.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 주시고요. 김대리 생생음악 삶아 짧지만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더 하고 싶기도 한데 내일 아들 온다 그래서 아들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아들이 입고 다녀야 될 옷도 좀 꺼내놔야 되고 그 또 뭐 하여튼 뭐 위아래 옷도 좀 찾아놔야 되고 집에서 입을 옷도 찾아놔야 되고 뭐 그냥 엄마로서의 일상. 네. 좀 전에 손님이 오신다는 것도 못 오시게 하고 죄송하게 아, 오늘 그냥 문을 안 열으려고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가게 영업은 안 해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는 그래도 또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한 곡이라도 꼭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얼른부터 두 곡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곡 있으면 주세요.